이춘사. 와. 3대장입니다. 3. 제가 이춘삼으로 삼행시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이 이것이 준. 아니 다시. 이 이것이 리얼 준 춘장 3. 39.6%. 이춘삼. 이춘삼이었습니다. 이 리춘삼이 플레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더라고요. 맞아. 춘장이 39.6%가 함유됐다고 하는데 이게 높은 숫자인가봐요. 리얼 짜장의 맛인가봐. 네, 근데 좀 아쉬운 건 우리가 39.6%가 많이 들어간 건지 적게 들어간 건지 잘 모르는데. 맞아, 잘 좀 해주셨으면. 네, 이걸로 마케팅을 한다는 게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사실. 근데 진정한 마케팅이 이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는 가격이야. 개당 500원짜리. 아, 맞아. 4개 2,000원에 묶어서 파는 홈플러스에서만 지금 나오는 거야. 맞아, 맞아. 야, 이거 하나에 500원. 500원. 그래서 그런지 뭐 후레이크도 없었고 뭐 향미유. 향미유 이런 것도 아예 없었어요. 어. 액상 스프 하나 들었어. 근데 스프는 이제 가루가 아니고 액상 형태라서 비빌 때 좀 편하긴 해서 뭉치는 것도 없고. 어, 그래? 먹읍시다. 먹어보자. 맛이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 오늘은 좀 특별하게 계란 후라이도 했습니다. 예. 좋은데요, 여러분? 맛있겠는데? 자, 테이스팅 갑니다. 맛이 좀 다르긴 하다. 일반 짜파게티류랑. 그러게. 살짝 달라. 어, 이게 춘장 맛? 맞지? 좀 다르지. 소스 맛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500원이 500원짜리라고 해서 맛없진 않아요. 어, 맞아. 짜파게티 맛이 날라고 하다가 마네. 맞아. 올리브유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가? 이게 처음에는 짜파게티 맛이 나다가 확 없어져. 맞아. 그게 좀 아쉽네. 그러네. 그리고 진짜 면밖에 없어서 식감이 너무 단조로워. 콩고기가 씹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맞아. 양배추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끝에서는 그 특유의 그 춘장 맛이 좀 나는 것 같아. 근데 짜파게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단맛, 짠맛 이런 게 다 좀 약한 것 같아. 맞아. 조금씩은 약해. 근데 가격 생각하면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은데요. 가성비는 훌륭하다. 홈플러스 온라인몰 보니까 짜파이티가 하나당 900 얼마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의 반값에 가깝네. 거의 반값인데 딱 반값짜리 마신 거 같기도 하고. 그거보다 좀 위인가? 근데 막 또 사실 짜파이티 막 이런 거 행사할 때 사고 하면은 몇 번 차이 안 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 관여도에 있어서 반값이라고 하지만 가격 뭐 한 400원 500원 차이잖아. 4,000원 차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 더 내고야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먹는 게 낫긴 하지. 그럴 수도 있지. 계란 후라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삼양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삼양에서 만들고 홈플러스에서 판매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삼양에 짜장라면 있었나요? 있었을 것 같은데. 짜짜로니. 아, 짜짜로니 삼양 거야? 그렇네. 짜짜로니 맛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금 아쉽다. 그냥 가격 대비 괜찮은 정도인 것 같아. 자, 지금까지 먹어본 걸과 이거 사드시겠습니까? 짜파게티 드시겠습니까? 어, 여기서 공개 처형을 해야 하나요?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 똑같아. 어떤 거? 일요일엔 요리사가 되는 그거? 이건 그러니까 가격이 메리트야. 어, 가성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충분히 즐겨 드실 만한. 맞아, 맞아. 지금 이거 8개 끓였거든요? 이것만 해도 4,000원이야. 4,000원에 우리 셋이 먹는 거야? 4,000원에 우리 셋이 먹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지리네. 어, 그런 거 생각하면은 대단한 거야. 그나저나 다들 설날은 잘 보내셨나요? 아, 설날이었죠?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이랑 강원도 평창으로 바로 산 밑에 있는 곳에서 캠핑을 했습니다. 멀리 갔네. 와, 근데 춥긴 추워도 재밌긴 재밌었어. 아, 가족들과의 그래? 시간이? 어, 근데 이제 형이 이것저것 다 해주긴 했어. 캠핑 좀 매니아라서. 근데 나 혼자 해라? 캠핑을? 누가 해주는 거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라? 그럼 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할 게 많아. 왜? 그건 그냥 캠핑장에 그럼 뭐 카라반 그런 데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게 아니고 다 아니지. 텐트를 들고 가서 직접 친다. 아, 리얼 캠핑? 리얼 캠핑이지. 글램핑 말고? 글램핑 말고 텐트 쳐야 되고 밥 먹으면 그 식기도 계속 매 끼니마다 설거지해야 맞아, 되고. 맞아, 맞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설거지도 못 설거지 내가 잘하지. 와, 그걸 꽤 힘들더라고? 힘들지. 너랑은 안 맞아 사실. 그러니까 나는 안 힘들었지, 형이 힘들었지. 그치.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한 게 저는 이제 캠핑보다 약간 호캉스 체질이다 그냥.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계정 받고. 근데 돈도 비슷하게 드는 거 알아? 캠핑도 돈 엄청 비싸. 들어.
저는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총 3군데 운전병 수준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남양주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본가 찍고 인천 찍고 송파 찍고 다시 돌아옵니다. 종횡 무진했네. 운전만 한 4시간 정도 했던 걸로. 아... 그중에 2시간 윤지가. 그래도 남아서 했네요. 총 4시간? 남아서 했네. 그럼 별로 아니네. 그 수도권만 돌아다니는데. 저희 가족들은 막 8시간씩 운전하고 그랬어요. 지방 가는 사람이 코웃음 치겠다. 그건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 나는 뭐 인천 송파로 찍으면 되지 이 마인드였단 말이야. 아, 그건 안 되지. 멘탈 나가는 줄 알았어 진짜. 그다음 절정은 어제였습니다. 연휴 야간 스키. 오. 아, 야간 스키를 탔다. 친구들이 야간 스키 타러 왔는데 보드 스키. 난 스키지. 스키 근본파. 와, 그러니까 윤지도 진짜 오랜만에 타는 거야. 진짜 금잔디 보는 줄 알았어. 왜요? 레알 금잔디야 이래. 속도도 이래. A자로? 답답했어? 결국 커플, 두 커플이랑 친구 한 명 갔는데. 아이, 근데 그거 이해해줘야 돼. 맞아, 이해해줘야 돼. 이해해줘, 이해했죠. 이해했죠. 아... 이해했죠. 그건... 지금 아수연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나 스키를 갔을 때 저 특히 잘 타는 친구가 위에도 똑같다고 고급 코스 올라가가지고 나 거기 굴러 떨어졌잖아. 잘 타는 사람들이 배려해줘야 돼. 근데 사람 진짜 많더라. 너무 많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더 위험한 거지. 그렇지. 슬로프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 부딪히면 큰일 나. 나도 울었더라.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알아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형을? 영상에서 꼭 말해달래. 그때 내가 나 얼굴도 보고 목소리만 보고 알아들었어 그 사람이. 내가 그 윤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 이래. 내가 이거 쓰고 있었거든. 이렇게 스키장에서 한 거야. 근데 알아봐? 어, 여기서 알아봐. 어, 봤지? 뭐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윤지를 봐주고 있었어가지고 막 밝게 인사를 못했어. 죄송합니다. 알아본 거 아니고 3대 몇이세요? 이거 아니야? 39.6% 와, 스키 안 탄 지 10년 넘었다 나는. 제가 좋아하는 스키는 이제 러시아의 소설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음악가 차이코프스키, 축구 선수 중에 이제 포돌스키. 도현 씨는 뭐 하셨나요? 근데 연휴 때는 사실 너무 똑같아가지고 항상? 응. 진정 아니 이거 올해는 근데 뭐 가게에 있는다 그랬잖아. 아니요? 언제? 예, 큰집 간다고 했는데요. 아 그래? 제가 더 끓여야겠는데? 어디다 끓이고 다시 옮길까? 아니면 국물 끓이기 방식 써? 원래 사파게티처럼? 이것도? 몇 개 더 끓여요? 두 개. 우리 좀 적진 않을까? 몇 개 더 있어? 네 개 더 있어. 네 개 더 해? 네 개 더 해. 네 개 더 해? 응. 나 배가 하나도 안 찼는데 지금? 아 진짜? 그럼 네 개 더 해. 많이 먹어. 솔직히 지금 내가 네 개 다 먹을 수 있어. 아 진짜? 응. 야, 뭐 핸드폰을 하고 있냐? 하는 거 아닌데? 지금 시작이야? 아유, 카메라만 꺼지면 저렇게 돌변하니. 우리 셋 중에 카메라 앞뒤가 제일 똑같은 사람이 누굴까? 제일 똑같은 사람? 진짜 솔직하게? 아니, 김도윤이지. 봐. 아,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아, 그래? 나 오히려 형이라고 생각했어. 나 아니지. 형은 정말... 텐션 변화가 별로 없지 않나? 카메라 앞이나 뒤나? 나는 오히려 김도윤이 되게 평소에 이렇게 조용하다가 카메라 켜지면 땀! 막 이러고 약간 이 텐션 변화가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 카메라 없을 때 너무 잔잔해 얘는. 왜냐면은 여기선 좀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그렇지, 방송 살려야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평소에 카메라 뒤에서 못 끼겠어 그 둘의 대화에. 까봐 왜 그래. 난 그런 말 못해. 그런 단어들 사용을 할 줄 몰라? 아니 그냥 좀 안 맞아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냥 난 듣고만 있어 그냥. 들으면 좀 배워서 같이 참여하고 그래봐. 아니 그 기차표를 끊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아 부산에 있어? 응. 근데 다 매진이야 지금. 야 비즈니스석으로 끊어. 그런 것도 다 매진이야. 비행기도? 아 비행기는 모르겠다. 비행기 타고 오면 되지. 비행기도 매진이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야 김해공항 가는 리무진이랑 김해공항 오는 비행기 갈 때 해. 비즈니스로 해. 어. 내가 내 그리고? 네가 내지 그럼. 내가 내냐? 뭐 한약 같아 한약. 들어봅시다. 이건 물 안 버리는 버전. 겁나 졸이면서 끓이면 됩니다. 맨날 연휴였으면 좋겠다. 나 일하고 싶은데? 나 워크홀릭이야. 네 일 좀 해 그러면. 형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아우 나 삭신 수준다. 뭐 화자가 마음에 안 드네. 요즘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그때 뭐냐 형 대시가 챌린지 할 때도 너무 근데 자신만만하다. 좀 날개가 좀 꺾였으면 좋겠다 돈이. 날개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뭐. 아, 내가 오히려 욕 많이 먹었다?
이번에? 형, 어, 형이 욕 안 먹고? 왜? 왜 이렇게 옆에서 조잘조잘 짜증나게 하니? 너가 뭘 짜증나게 했지 형을? 왜 그랬어? 짜증났어요? 아니 같이 우리 둘이 같이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내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갔나 봐. 니는 노잼이라 다 잘리고 아. 내 부분이 많이 들어갔나 봐. 같이 했는데 이런 게 짜증나나 봐.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하는 거 내 디스 잘하잖아. 어. 난 디스는 안 했어. 나랑 결이 안 맞는 인간군이 있잖아. 그런 분들이 약간 내 멘트나 행동을 되게 심하다고 생각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렇게 말하 그러니까 원래 친친들끼리는 서로 막 뒷싸고 그러잖아. 난 약간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한 거였는데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친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제 형이 상처받았으면 내가 잘못한 거지. 근데 상처받았어요? 저 형이? 그냥 형 겁에 질린 개가 크게 짖는다 해서 상처받았어? 아 개라 그런 거? 그냥 저는 그런 거 뭐 들리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아 그리고 형이 어. 친구가 아니고 형이잖아. 그래서 또 그런 거 같고 아. 한 살 많으니까 이제 아. 오 잘 되고 있는데 뭔가? 색깔은 좋네. 이렇게 끓이니까 오히려 더 맛있어 보이지 않아? 오히려 이게 낫다? 어 좀 더 꼬들꼬들하고 약간 먹을까?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저 먹어보겠습니다. 야. 와 재영이가 퍼준다. 착하지? 착하다니까 나? 그냥 조금 퍼주네 근데. 아 배부르다며. 오야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그니까 약간 국물 안 버리고 끓이는 게 조금 더 퀄리티 유지가 잘 된다 해야 되나? 먹읍시다. 엄청 쫄깃하네 이거. 이상하게 맛있는데? 맛이 좀 다른 것 같다? 좀 다르긴 하다. 맛이 좀 더 세진 것 같다? 그러게? 약간 더 세진 것 같아. 더 쫄여서 그런가 봐 그건. 맛있어. 이렇게 끓이는 것도 나쁘지 않네. 여러분들도 그 물 안 버리고 끓이는 방법은 그냥 물 600ml 넣으라고 하잖아요. 조리법에 반만? 300ml만 넣으면 돼. 그리고 그냥 스푼 넣고 끓이면 돼 끓이면. 오 이거 괜찮네. 그리고 물 버리고 이런 게 너무 번거롭잖아. 아 번거로워. 맞아. 내가 유튜브에서 욕 안 먹는 법 알아냈어. 말을 안 하면 돼. 아 말을 안 하면 어. 중간이라도 간다? 어. 유튜브를 못 찍잖아. 대신 유튜브 채널이 망해. 한마디로 유튜버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이번에 좀 심하게 먹었어? 아니, 난 이제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되게 생각을 많이 해. 사실 너 좀 분했네 그냥. 너에 대한 이슈잖아 그리고. 어떤 너 분했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지. 성찰? 자아성찰 했다? 그리고 유튜버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유튜버가 욕 안 먹는 방법 생각해봤는데 말을 안 해야 돼. 근데 말 안 하면 채널이 망해. 약간 이런 이 단계까지 거쳐가지고 생각해봤어. 그러면은 뭐 그냥 즐겨야지 뭐. 즐겨야지. 수가 없으니까. 내가 도달한 결론이 그거야.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나랑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갑니다. 저는 이번에 설 전날에 내가 편집을 끝냈단 말이야. 밤을 샜어. 왜? 설날에 너무 바빠서. 어 밤새면서 편집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미루다가 한 거야. 미리 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 했어. 그런데 밤샜다고. 아 칭찬해 달라고? 아니 칭찬해 달라고 말하는 거야. 다섯 살짜리 얘도 아니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설날에 그 무리한 스케줄로 강행을 했잖아. 마지막으로 들린 곳이 그 송파 쪽에 있는 그 엄마네 집이었어. 미칠 것 같은 거. 밤을 새고 운전을 4시간을 한 다음에 간 거야. 또 이제 밥 딱 먹으면 이제 노곤해지잖아.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며느리랑 아들 두고 앞으로의 뭐 인생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그런 얘기들 이렇게 막 해주고 있었어 엄마가. 근데 이게 시야가 뿌얘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어떤 현상이 있어. 약간 2인칭이라고 부르는데 2인으로 뭐야 사람이? 그거 아니야? 내 혼이 빠져나간 느낌이 들어 이렇게. 이것도 확 이렇게 되게 멀어 보여. 악취 이탈처럼? 어. 그게 내가 공황발작 일으키는 전조 증상이거든. 아, 형 옛날에 말했다. 그거 2인칭이라고. 근데 그게 오는 거야, 갑자기. 잠을 못 자면?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뭐 혈압도 낮아졌나 보지. 그럼 너무 무서운 거야. 갑자기 이거 발작 오는 거 아니야? 이랬고. 엄마가 이렇게 진지하게 막 조언해주세요. 엄마 조용히 해봐. 잠깐만.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마. 와, 놀라서 지금 발작 올 것 같다고 지금. 한마디도 하지 마, 다. 나 위로해. 나 팔 쭈뭉쭈뭉거리면서.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요. 그럼 되잖아. 그게 잘 안 돼. 잠을 못 잤다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은데 약간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이제 아, 스트레스 릴리즈가 안 되면서 약간 이제 막 운전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잠을 자야 사람이 회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공황장애인가 봐. 아니야. 근데 아무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 그러니까. 미리 일을 했으면 되네. 그게 잘 안 된다니까. 아 형이 근데 뭐라는 거야? 와 근데 거기 엄마랑 윤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다른 뭐 운전을 하고 있었거나 그러니까 뭐 다 모르는 사람도 있는 데였으면 그러니까 날 안도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없잖아. 조심해야겠다. 마실 거를 또 사왔습니까? 물이다. 난 물. 너... 주스. 물. 아, 안 사왔다. 그냥 솔직히 그냥 넣어놓은 걸걸? 냉장고에? 와 심지어 내가 먹다가 넣어놓은 건데 이거? 형이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저번 주에 먹다가 넣어놓은 건데? 아 목에 담아가지고 물을 못 마셔 지금. 야, 물 오지게 시원해 근데. 아 오바하지 마. 아, 진짜로. 아 오바를 안 하세요. 아 진짜로 개 아파. 여기 담으면 이거 목 이렇게 잡으면 상황이 더 잘 돼. 이게 안 돼. 물을 못 마셔. 다들 연휴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궁금해하지도 않잖아요. 궁금해. 다들 뭐 새해 돈을 많이 받았나? 가족들은 잘 만나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나?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 저는 그런 것들이 항상 궁금해요. 요즘에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요즘 트렌드야 이거. 짤짤짤짤 보냈어. 프랑스 사람들의 봉주! 빠밤 빠밤 빠밤. 오 좋아요 454개. 오 다쿤지지님. 정원이 형은 유해지더니 왜 점점 푸근해지는 것 같냐? 키키. 인자강은 이미 곰이 됐고 리더유는 본체가 모자이게 확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 나도 의심돼. 근데 형은 좀 얼굴에 살이 쪘다는 얘기가 좀 많던데 댓글에? 실제로 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찌긴 했어 전체적으로. 이번에 명절에 가니까 나도 살 쪘다고 하더라고. 아, 나는 윤지가 계속 날 살 찌우게 하려 그래. 더 찌우게 만든다고? 오! 형이 너무 잘생겨서? 귀엽대. 살 찐 게? 어. 그녀의 눈에만 귀여우면 되지 뭐. 난 엄마 살 빠졌냐 하던데? 아 너? 우리 엄마 눈엔 내가 말랐나봐. 그게 어머니 눈에는 다 그런 겁니다. 우리 엄마 눈 아니 예전에는 너보고 너무 몸이 크다고. 맞아 맞아 그때는 또 빼라고 하더니 밥 한 공기라도 더 주려고 하신 거지.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라 도윤아. 네가 왜 이렇게 바뀌니 뭘 알겠니? 아니 어머니가 지금 폴란드에 계셔서. 너 모자 왜 한 번이야 근데? 어? 모자는 왜 한 번이야? 모자가 왜 본체야? 너 말해봐. 그거야 파라스 같은 거야 파라스. 여기 누르면 부팅 꺼져? 파라.. 띡? 오. 다시 시켜. 진짜 본체네. 띡? 파라스 같은 거야. 그래서 오늘 삼양과 홈플러스의 이춘삼. 이춘삼. 오 맞습니다. 리춘삼이! 가격 대비 나름 훌륭했다. 허나 자주 사 먹을 거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좀 맛이 상대적으로 약해. 그리고 이제 건더기스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너무 단조로운 면도 있고 가격이 메리트다. 맞아. 근데 이 가격에 이 맛은 나쁘지 않아. 훌륭해 훌륭해. 나쁘지 않아 편이야.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동.